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80분 문제를 틀린 게 보였어요. 자, 한번 첨삭을 해봅시다. 일단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 문제인지를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읽어봤을 때두 문제가 원하는 바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거두 개를 고르면은 하나는 considered라고 그냥 나왔고, 다음 건 이제 is considered라고 완전한 이건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역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걸 일단 저는 동사가 아닌 명사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The Super Bowl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식축구죠. 그게 명사를 뒤에서 잡는데, 만약에 이거를 과거 분사인 ed 형태로만 잡는다 하면은 ed 형태로만 잡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ed 형태로만 딱 잡아버리면은 얘는 뭐냐면은 뒤에서 수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면은 이게 뭐뭐하는 이라는 해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쎄요, the window라는 예문을 자꾸 들게 되는데, 저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The window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창문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장을 첫 번째는 the window broken 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문장은 the window is broken. 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게 달라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the window가 명사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is broken이라고 해서 얘가 동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창문은 깨졌다. 라는 해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문장이에요, 얘는 말하자면은. 근데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얘가 지금 역할이 다른 거예요. 더 윈도우라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지금 브로큰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초록색은 이제 제가 형용사 표시할 때 쓰는 색깔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수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깨진 창문이라고 해서, 얘는 아직 문장이 아니에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 부분인 빨간색이 없단 거예요. 이게 미싱 파트가 여기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동사가, 얘는 동사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is good 이렇게 해버리면 is가 동사가 되면서 깨진 창문은 좋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거를 구분해서 이 문장에 적당한 것을 갖다 쓸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보고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In the US, 미국에서 The Super Bowl은 미식축구 게임. 그첫 번째를 답으로 고르면은 considered by many Americans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뭐뭐라고 여겨지는 슈퍼볼이라고 해서 문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근데 다음에 is considered 들었으면 이건 문장이에요. 그래서 in the US 미국에서 the Super Bowl 미식축구, 그 다음에 is considered 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여겨진다라는 완연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By Americans, 미국인에게 여겨진다 뭐뭐로서 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여기에 전에 이전에 문장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is considered예요. 이거 약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시간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물어봐 주세요. 이 영상 설명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고 나서 파악이 된다, 와 모르겠다가 있을 텐데, 모르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is considered가 나와야 돼요. 이건 해석상에서 저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을 잘 못하니까 문법을 배우는 건데, 해석상에서 나오니까 문법상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두 개가 왼발 오른발처럼 같이 가는 거라서 양쪽이 상호 보완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때 문법상 정확히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딱딱딱딱 맞춰질 때 얘가 안 맞기 때문에 얘는 이게 아니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늦어요. 왜냐면은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 저랑 회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법을 수업 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감이 더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을 기르는 쪽으로 저희는 갈 겁니다. 딱 읽으면은 당연히 저거지라고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에서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충분히 설명하기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시간 대비 성능비가 너무 낮아요. 일단 80번에 1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